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개 정도로 진행할 거예요. 에피소드 10개 정도로 해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우리가 중급에서 이어지는 것이 중급 2년차의 몽고DB and 몽구스 수업입니다. 에피소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이고 비교적 빨리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는 나중에 이 코어 모듈들을 작성할 거잖아요. 코어 모듈에 정의되는 펑션들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임플멘테이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텐데, 그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을 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몽고DB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DB를 GCP에 세팅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수업을 할 때는 로컬 컴퓨터에 몽고DB를 설치해서 조작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실제 코딩에서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와서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펑션들 하나하나를 다 임플멘테이션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몽고DB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컴퓨터에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맥이에요. 그래서 맥 버전을 설치를 하는데, 커뮤니티 서버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돈이 들고, 요거는 일단 커뮤니티 서버는 무료예요. 모든 게다 오픈소스는 커뮤니티 버전은 다 무료입니다. 학습하는 데는 충분해요. 나중에 상용 버전을 만들 때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커뮤니티 서버를 하고, 제 경우에는 지금 맥 OS X니까 맥에 맞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리눅스나 혹은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하면 대략 한 80메가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설치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파트에, 주피트 파트에,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보면은 여기에 몽고DB를 지금 몽고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름은 뭐 몽고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할 거예요. 뭐 제일 편하죠. 몽고로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설치하면 몽고 다시 버전 숫자 주름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터미널에서 그 이름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몽고로 이름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제 경우에도 커뮤니티 서버에서 GNU AGPL 3.0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죠. 그런 다음에 옆에다 몽고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고 밑에 몽고 데이터. 그럼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게 되겠죠? 폴더.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니까 폴더 하나 만드십시오. 제 경우에는 그냥 다큐멘트에다가 몽고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작성하는 코드들을 필요하다면 저장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VS 코드보다는 몽고는 그 자체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니까 그걸 쓸 겁니다. 몽고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로보몽고라고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GUI 킷이에요. MongoDB를 좀더잘 다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해서 로보 3T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스튜디오 3T가 있는데, 일단 로보 3T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무겁고 개발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모듈들만 제공하니까 이것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보 3T 이것도 설치하셨어. 그런 다음에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라 그러면은, 맥은 뭐 설치할 때 어플리케이션 폴더에다가 이렇게 로보망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얘를 끌어서 밑에다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동작을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경우에도 윈도우 방식으로, 리눅스는 리눅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두 가지가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VS코드를 열었습니다. 몽고 튜토리얼, 좀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우리 학습용,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폴더입니다. 몽고 튜토리얼. 그래, 지금 폴더가 세 개가, 디렉토리가 세 개가 있네요. 하나는 몽고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그리고 몽고, 우리가 실제 몽고 DB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몽고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고,
그 몽고라는 디렉토리 밑에 몽고 데이터라고 하는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죠? 그 몽고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제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에 몽고 그 밑에 자동적으로 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 홈 디렉토리로 오면은 홈 디렉토리에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몽고가 있죠. 제가 몽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몽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몽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몽고DB. 그런 다음에 밑에 몽고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도 또 하나 만드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죠? 이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cd 몽고 cd 이렇게 할까요? 몽고 좀더 보기 좋게. 그런 다음에 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빈에서 여기 보면은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쭉 나열돼 있어요. 보면은 뭐쭉 하여튼 한열몇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쓸 명령어가 몽고 d, 그다음에 db 패스입니다. 패스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뒀던 몽고 데이터를 요걸 우리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폴더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패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리눅스의 패스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몽고 데이터베이스에서 D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이 폴더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뭔가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Waiting for connection 점 port 27017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첫째는 Waiting for connection, 커넥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또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베이스 DB 서버가 이미 동작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DB 서버에 접속한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접속하는 포트는 27017이라는 거. 이세 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눌러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나요? 몽고 빈이었던가요? 빈이죠. 여기서 그대 ls 보면 명령어가 이번에는 몽고디 우리가 좀 전에 썼던 거고, 그리고 또 몽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몽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접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된 겁니다. 27017 포트에 접속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제어하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db todos 이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설명을 드립니다. insert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insert에다가 name에서 Jupiter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팀 Jupiter가 되겠네요. 그러면 right result에서 n inserted 1 되어 있죠. number of inserted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nserted된 데이터 오브젝트의 숫자 1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를 넣었으니까. 그죠? 뭐 똑같은 걸 똑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팀 Jupiter 외에 또 다른 걸 넣어볼까요? 네임 너무 다 지워버렸구나. db todos insert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지워보죠.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하는 게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그죠? 플랫폼 이렇게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right result는 n inserted 1 하나를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브젝트 하나예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넣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뒤에도 오브젝트를 연결하게 되면 number of inserted 숫자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저장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todos 해서 find 펑션이죠. 호출하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표시가 나고 있죠. name team Jupiter project openish 플랫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읽고 쓰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뒀던 폴더, 몽고 밑에 몽고 데이터라고 빈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걸 열어보게 되면은 그새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몽고DB 엔진이 우린 단두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넣었을 뿐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것들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천 개를 넣고 수만 개를 넣고 수십만 개를 넣는다더라도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은 달랑 두 개만 있을 뿐이죠. 데이터 오브젝트가 이 달랑 두 개만 들어 있을 뿐입니다만 어쨌거나 데이터를 읽고 쓰고 조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몽고 데이터라는 폴더 속에 구성이 되는 거죠. 끝날 때는 컨트롤 C 하면 됩니다. 그럼 빠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설치했던 로보3t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동작하고 있죠. 그럼 지금 처음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 새로 만들면 되겠죠.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줄까요? OP 프로젝트로 갈게요. OpenSSH 플랫폼 프로젝트 라고 해서 세이브 하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커넥트 하면은 27017 방금 거기로 연결된 겁니다. 27017로 연결됐으니까 포트 테스트에 들어서 컬렉션 해서 투두가 있죠. 여기 컬렉션 하나 있잖아요. 이 투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투두입니다. 인덱스가 있고 뭐 아이디도 있고 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투두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뷰 다큐멘트를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 두 개가 바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DB의 collection, todos, find all이죠, 그죠? name, team Jupyter, project, openSSH 플랫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DB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로봇3t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기능들과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DB 엔진, MongoDB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한 10번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